네, 안녕하세요. 준식입니다. 이제 여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덥고 나무도 푸릇푸릇한 게 이제는 완연한 봄 날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푸릇푸릇한 숲속에서 캠핑하고 싶어서 작년 이맘때 왔던 곳에 이제 재방문을 했거든요. 여기는 가평에 위치한 세화참새 캠핑장입니다. 이곳에 지난번에 왔을 때 나무도 많고 새소리가 참 좋았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비어있는 사이트 중에 골라서 캠핑을 하면 되거든요. 정말 초록초록하고 새소리도 너무 좋고 그늘도 있어가지고 오늘 캠핑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럼 얼른 저는 여기다가 사이트 구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요 스타트! Rain keeps on falling but I can't feel it crawling down my skin. The world outside, I let the water coming from within. You used to walk beside me, I used to be another man. Give me a reason, baby, something that I can understand. Lit up the sky tonight and set the world alight. Fill up this desperate show. Oh, when you cold as the ground beneath my feet. 자, 아우씨 또 급발진. 아유 진짜 맨날 급발진. 알았어. 장식이도 간식 하나 줘야지. 자. 야, 진짜 좋다. 야, 먹고 가 이제. 나도 좀 쉬자 이제. 정말 최근에 정신없고 다사다난한 일들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새소리 듣고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확실히 여름이 다 돼가니까 맥주가 꿀맛입니다. 요즘 세상이 나를 엇가나 싶을 정도로 막 되는 일도 없고 막 답답한 하루하루인데 그래도 이렇게 캠핑 나와서 있으니까 내가 이러려고 살지 싶어요.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반팔 입을 정도로 더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녁 되니까 좀 쌀쌀해지면서 불멍하기 딱 좋은 온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요 시기 때 캠핑을 많이 다녀야 돼요. 왜? 밥 먹을래? 그래, 밥 먹자, 밥 먹자, 우리. 아유, 충실아, 너는, 어? 내가 잠시도 쉬는 꼴을 못 보지, 너는. 야, 좀만 기다려. 오늘 창식인을 닭 안심 좀 구워주려고. 야, 좀만 기다려, 옆에서. 보채지 마, 어. 야, 장씨가 이제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다 식었다. 밥 먹자 이제. 일로 와, 일로 와. 자, 밥 먹자. 맛있게 먹어라. 야, 너 벌써 다 먹었어? 미친 거 아니야? 아우, 진짜, 씨. 아휴, 진짜. 넌 진짜 내가 잠시도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아휴,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이제 저도 저녁을 먹을 건데, 저도 오늘 창식이처럼 저녁 메뉴는 닭고기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저녁 메뉴로 요 닭봉을 준비했는데요. 닭봉에다가 올리브유 좀 넣고, 밀가루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쯔란 좀 뿌려주고, 후춧가루도 좀 뿌려줍니다. 네, 그런 다음 이걸 잘 버무려줍니다. 이 버무린 닭봉을 달궈진 팬에다 구우면 되거든요.
그냥 닭봉들 안타게 뒤집어 가면서 그냥 구워 죽이면 하면 끝이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이렇게 팬 가운데 동그랗게 공간을 만들어뒀는데 여기다가 까망베르 치즈를 통으로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뚜껑 닫아가지고 잔열로 치즈 녹여주고 닭봉도 속까지 익혀줍니다. 아휴, 이제 마시네. 창식이 때문에 두 모금밖에 못 마셨네. 또 왜, 어? 나 좀 술 좀 마시려고 하면 와가지고. 이제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치즈 보세요, 치즈. 와. 여기 닭봉 하나 푹 찍어서 여기 이렇게 찍어 먹는 겁니다. 야. 야. 기가 막히네, 아주. 아. 찍어서 와, 와, 진짜 맛있다. 아, 오늘 저녁 메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뭐, 닭고기야 뭐 원래 맛있는 거고 저 치즈 이렇게 꾸덕한 게 이 위스키랑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도파민입니다. 이게 도파민. 아.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걸 얘기하고 이러려면 저는 SN에서 등기이사 말고요. 차라리 장에서 사장으로 나올래요. 그러니까 비키트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소스를 아직 그 사오기 전이었었어요. 요즘 참 도파민 터진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캠핑 나와서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 하는 것만한 도파민이 없는 것 같아요. 길보다 핫백에 오르고 나서 넌 또 왜 또 자다가 왜 또 내가 좀 쉬려니까 와서 그래 너는. 의도가 이상한데 당연히 즐거운데 이거 왜 그렇지?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희진님 뮤지스 잘 돼서 좋아요 이런 말을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즐거우세요? 아, 그래. 자. 자러 가자, 자러 가자. 궁금한 여기 선생님, 우리 빨리 걸그룹을 만들려면 여기 연습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습생이 있는 연습생 쓰면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잘 준비를 다 했고 오늘은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야, 배.
같이 사자 오늘. 좀 자고 있어라 그래. 제가 오늘 새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텐트 밖에 나오니까 초록초록한 풍경에 바람도 솔솔 불고 진짜 너무 힐링되고 좋습니다. 아침 간단하게 챙겨 먹고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침 메뉴로 베이글로 샌드위치 하나 해먹을 거예요. 케첩이랑 마요네즈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베이글 윗부분에는 크림치즈도 발라줍니다. 이제 샌드위치를 조립하면 되는데, 뭐 상추가 무슨 버터 머시깽이? 이래가지고 엄청 부드럽다 하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여기 깔아주고, 여기 햄 올려주고, 치즈 올리고, 아직도 이러고 자고 있었어? 아유 참 진짜. 야 배씨 아침 먹자. 일어나 일로와. 아침 먹자 아침 먹자. 네, 그래. 자 자 먹어라. 안 돼. 안 돼. 아, 다 짜부댔네. 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와. 아, 맛있겠다. 야. 역시 샌드위치도 뭐든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돼. 먹는데 옆에서 하도 쳐다봐가지고 간식 하나 줘야겠어요. 자 야, 진짜 어제 오늘 캠핑하는데 아직까지 막 날씨가 그렇게 안 덥다 보니까 막 벌레도 없고 진짜 지금 이 시기가 캠핑하기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송화가루가 좀 심해질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캠핑하기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뭐 어쩌라고. 이렇게 숲속에서 안전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도 챙겨 먹었겠다. 가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씨가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철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푸릇푸릇한 나무와 새소리가 가득한 가평 산악침대 캠핑장에서 창식이와 1박 2일 봄 캠핑을 해봤는데요. 이거 자연 속에서 도파민 풀 충전하고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한 주 동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가자 창식아.